조장혁과 김만아입니다. 조장혁, 김만아가 세 번째 순서로 출전합니다. 이정희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이제 너의 기억처럼이 잠든 추억인 거니. 노래를 할 때 누구나 다 가면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. 김바다 씨는 날 것 그 자체예요. 솔직하게 뱉어내고 솔직하게 감정을 얘기하는. 부모님 근데 한 무대에서 함께 하시는 건 처음이에요? 처음입니다. 처음이죠. 아,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세요? 아마도 그런 적이 있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, 같이. 처음이니까 한번 이렇게 너무 재미있고 호기심 생기고. 네. 그 저는 요번에 이렇게 편곡을 같이 형이랑 네. 같이 의논해서 했는데 편곡을 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게 비틀즈 같은 느낌이 좀 떠올랐어요. 이렇게 만들다 보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존 레논이고 형이 폴 매카트니이다. 이래야 되 아, 이성으로 쓰였지. 그래서 지금 이럴 때면. 예. 저 선글라스, 존 레논 선글라스 잖아요. 선글라스 맞아요. 근데 그 두 분들이 라이벌이었지만 사실 서로 존경했다라는 게 아니에요. 맞아요. 존 레논, 폴 매카트니. 그래서 송대관 태진아. 네. 아. 조정혁 씨는 사는 동네가 어디? 저는 구기동이라고 아, 북한산 사시는군요. 구기동. 북한산 집이 지금 지금 속초에 살아요. 아 구기동 폴메카트네. 아, 속초 좋네. 이응 씨와 서로 밴드와 맞붙어야 되는데 네. 어떠십니까 지금? 음악적으로 너무 멋있는 걸 보여주셔가지고 외려 우리 편곡이 좀 평범한 것 같아서 복잡한 걸 이길 수 멋있다. 있는 건 단순함밖에 없어. 어떤 곡을 두 분이 함께 준비하시는 죠? 난 바보처럼 살았다. 김보양 선배님의 바보처럼 살았다. 조장혁 김바다 무대로 출발! 출발!